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캉토위즈에서 나온 프레데킹 멤버 중에 하나인 다이브봄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이 사실 예전에 나왔던 다이브봄이 있어요. 좀 많이 큰 제품이 있는데 그거의 미니 사이즈, 이제 축소 사이즈 대신에 조형은 조금 변경된 그런 제품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오리지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타오바오 판매자가 자기네 샵에서 이전에 오리지널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싼 가격으로 특가로 준다 그래가지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만원대에 구매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던 오리지널 제품처럼 조금 홀로그램 비슷한 그런 다이브봄 박스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설명서랑 고급진 포장, 무슨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 포장 보는 것처럼 되게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스펀지로 하하하하. 진짜 귀엽게 생겼다. 어쨌든 지금부터 캉토위즈 미니 사이즈 다이브봄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제품 동봉된 부품으로는 이렇게 총안자루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금색 도장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검은색과 은색과 금색 조합 그리고 이렇게 뭐 좀 파여 있는 것들 조금 디테일하게 잘 넣어줬어요. 이 크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카란자루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도색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그냥 구멍손이기 때문에 그냥 양쪽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껴줘서 뭐 연출을 해줄 얘 되게 조그만 크기에 조형 자체가 멋있어서 그런가 되게 멋있게 포즈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무기들이 합체돼가지고 큰 검과 큰 캐논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날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쪽에 조인트 하나씩 딱 껴주면 되고요. 되게 빡빡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날개 꾹 안쪽으로 껴줘서 그래서 날개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시는 각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날개의 관절들이 조금 빡빡한 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정성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체됐을 때 손가락이 들어가는데 제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손가락이 왔어요. 원래는 왼팔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른팔 손가락이 전지가동 손가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볼관절 쪽은 조금 부드럽고요. 이렇게 관절 마디마디는 조금 더 빡빡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왜 반대쪽이 왔지? 근데 반대쪽이 왔다는 건 벌써 반대편 팔도 출시가 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뾰족한 손가락 오리지널 캉토이 다이브봄에서는 이 손가락도 개로 변신하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냥 손가락을 따로 넣어주네요. 아무래도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얼굴이 잘생기게 들어갔고요. 일단 금장 도색들과 이 조그만 제품에 데칼들을 넣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이 막 되게 싸구려처럼 안 보이는데 이 제품 딱 만져봤을 때 그 처음 느낌이 아이언 팩토리 제품 같다. 좀 관절들도 볼관절들로 되어 있고 빡빡한 관절 느낌이 꼭 아이언 팩토리 제품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원래는 오리지널 캉토이 다이브봄은 독수리 머리를 위에 투구처럼 써줄 수 있는데 이거는 써줄 수가 없어요. 뒤에 이렇게 독수리 머리를 정리해놨던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씌워주는 기믹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변신 때문에 얼굴 안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독수리 머리를 로봇처럼 해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로봇 얼굴이 조금 더 멋있으니까 빨리 이런 식으로 연출은 해줄 수 있지만 투구처럼 씌워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리통도 이렇게 데칼들 조그만 제품에 이런 디테일들 들어간 거 좋아요. 그 다음에 팔뚝에도 이렇게 몰드를 파줬네요. 다리통에도 이런 기계적인 몰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그만 제품에. 그래서 검빨골 조합은 이것도 치트키 색상 조합인데 확실히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색상과 디자인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은 날개 이렇게 달고 있는데도 뒤에 이렇게 뒤꿈치가 있기 때문에 자립도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날개까지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날개는 또 이렇게 전개 기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야, 이거 그냥 중국인이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니로도 만들었죠. 진짜 확실히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자체에 오리지널 캉토이 다이 부분 팔 위에 독수리로 만들어서 딱 앉혀주는 그런 자세가 있는데 그게 또 은근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고요. 얼굴 잘생겼다. 그 다음에 어깨는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 360도 돌아가는 구조지만 뒤에 날개 때문에 조금 걸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예 변신 때문에 다 접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통짜 손가락으로 되어 있고요. 손목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빡빡해서 부러질 것 같아서 살짝씩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밑에 허리에서도 돌아가고 여기 위에 허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는 구조로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이렇게 굽힐 수 있는, 이게 나중에 팔꿈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 이런 가동 기믹은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스커트 이렇게 올려주고 앞에 스커트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요. 다리는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고 뒤로도 걸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동은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더 접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상은 뭐가 걸리는지 잘 안 접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은 뭐 요 정도 접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목 360도 안에 볼관절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이렇게 독수리처럼 접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95g 정도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까지 약 10.5cm 정도의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트리플 변신을 넣어놨어요. 변신 자체도 좀 아이언 팩토리스럽고 그냥 아이언 팩토리에서 내줬어도 믿을만한 그런 제품처럼 나와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아이언 팩토리를 그렇게 많이 만져본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오리지널 캉토이 다이 부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저는 먼저 선행 리뷰어분들이 받으셨을 때 그렇게 많이 안 작아 보였는데 또 다이부붐 오리지널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귀여워요. 아빠와 아들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킹덤 갈바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시리즈 한로드와의 크기 비교인데 한로드도 굉장히 크기가 많이 큰 편이 아니지만 그거보다도 더 작은 아주 귀여운 사이즈의 다이부붐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캉토이 미니 다이부붐 제품의 변신 영상인데요. 변신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어렵지 않은 하지만 트리플 체인지가 된다는 그런 점에서 조금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사실 변신하다만 듯한 그런 기분은 들어요. 제일 처음에는 여기 앞에 가슴 덮개 열어주고 얼굴 안쪽으로 넣어서 고정시켜주고 위에 조인트랑 여기 위에 조인트 맞게끔 딱딱 하고 고정을 시켜주고요. 팔은 덮개를 열어서 안쪽으로 넣어서 딱 고정시켜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올려서 안으로 딱딱. 그 다음에 어깨 장갑을 안쪽으로 딱딱 하고 내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날개는 이런 식으로 펴주고요.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쭉 뻗어주고 날개를 볼관절 끝에 돌리면서 가지고 내려와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에도 이렇게 관절 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피면서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팔 밑으로 쑥 하고 이런 식으로 딱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려서 돌리고 여기 끝에 있는 부품까지 위쪽에 딱 안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내려주고요. 독수리 헤드는 살짝 위로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넘겨주고 여기 엉덩이 있는 쪽에 이 스커트 부분 가운데 힌지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주고 팔은 이런 식으로 살짝 대각선으로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팔 밑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안쪽 구멍 있는 쪽에 좀 닿게끔 살짝이라도 고정되게 이런 식으로 꾹
넣어주고요. 그리고 팔은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날개 다시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요. 여기 끝에 뾰족한 부분, 제일 긴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고, 날개는 안에 이렇게 빨간 부품까지 다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꼬리 날개 쪽 펼쳐주고요. 다리는 이렇게 허벅지 있는 쪽에서 반바퀴 돌려주고 안쪽으로 살짝 접어주고요. 발가락은 이렇게 또 반바퀴 돌려주고, 여기서 살짝 더 접히면 더 멋있는 각도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접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도 이런 식으로 딱 내려준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반바퀴 돌려주고요. 스커트 앞쪽은 다리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뭐 해주셔도 되고, 걸리지 않게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스커트는 뭐 이렇게 쭉 펴주셔도 되고, 사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살짝 벌려주고요. 날개 관리 잘 해주고, 날개 조금 멋있게 뭐 이렇게 뭐 펼쳐주셔도 되고, 뭐 그냥 단정하게 접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앞에 부리 쪽, 여기도 굉장히 빡빡해요. 파손 조심해주고 부리 살짝 벌려주면은 캉토이 미니 다이브붐의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비스트 모드 자체도 변신은 많이 재미없는 건 그렇다 쳐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이 조그만 제품에 날개 간지 금색, 일단 이 블링블링 금색 날개의 그 멋 자체가 멋있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합체 제품들은 합체를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개별의 퀄리티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도 이거는 은근히 잘 어울리는 그런 비스트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날개 디테일도 나쁘지 않고요. 몸통의 그런 데칼들 포인트, 그리고 이런 데도 포인트 도색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작은 제품 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워낙 진짜 너무 싸게 구매한 거라 만원짜리들이 모여서 합체가 된다? 그럼 10만원도 안 한다는 건데, 와, 그거 치고는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캉토이 모으시는 분들은 같이 모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아빠와 아들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뭐 날개는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볼관절 뭐 펄럭이고 접고 뭐 다 하실 수 있고요. 뭐 다리는 관절이 조금 애매해져요. 뭐 고정하는 부위들이 없기 때문에 발목만 잘 해주시고, 여기 입 벌어지고 뭐 독수리 얼굴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캉토이 미니 다이브붐 제품의 이제 컴바인 모드 변신입니다. 아무래도 다이브붐 제품의 날개는 나중에 다 합체됐을 때 등판으로 가기 때문에 날개는 이렇게 다 분리를 해 주셔야 돼요. 뻑뻑하기 때문에 파손 조심하고, 뾰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엣지 부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을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주고, 아예 팔꿈치 다 접어주면서 조인트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접어주실 거예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꾹 하고 넣어서 고정시켜 준 다음에 독수리 머리는 이렇게 부리를 접어주고, 밑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가슴판에 있는 조인트에 닿게끔 방향 맞춰서 꾹 하고 내려주고요. 뭐 꽉 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걸치는 수준. 그 다음에는 팔을 들어 올려서 이쪽 조인트가 가슴 옆에 조인트에 맞게 꾹 하고 눌러주고요. 살짝 비스듬히 고정이 될 거예요.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꾹 하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다시 접어주고 위로 살짝 올려준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릎 부품 살짝 여기도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안쪽에 조인트 맞게 꾹 하고 눌러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꾹 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목 쪽 가지고 맞추면서 여기 뒤꿈치에 있는 여기 조인트 꾹. 도색이 조금 까지네요. 아무래도 빡빡하게 고정이 되다 보니까 가지고 맞추면서 뒤에 꾹 하고 조인트를 껴주고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리 가운데 있는 조인트 꾹 하고 껴주고요. 스커트 위쪽에 있는 조인트랑 여기 밑에 있는 조인트 구멍 방향 보고 맞춰서 꾹 하고 눌러주면 되고요. 이 상태로 여기가 하늘을 향하게끔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로봇의 허리가 접히는 부분이 팔꿈치가 되는 부분이라 팔꿈치 쪽을 딱 가지고 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접힐 수 있게. 그 다음에는 위에 허리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다이브붐의 왼팔 모드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동봉돼 있는 이 손가락을 밑에서부터 슬라이드해서 딱 고정시켜 주는 건데, 아 원래는 왼손이 와야 되는데 저는 오른손이 와버렸습니다. 다이브 붐이 왼팔 맞죠?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쪽에 이렇게 딱 결합 조인트까지 왼팔이네요. 근데 저는 손가락이 오른쪽이 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인 남성의 손가락과 손바닥의 길이 정도 되는데, 아이언 팩토리 디셉티콘 저스티스 디비전 팀처럼 그 정도 크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구할 수 있다면 아이언 팩토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팡토이 미니 다이브 붐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